자, 먼데이 모닝 마켓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투자 셀럽들과 투자 현인들과 함께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86번가의 정광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매월 초에 저희가 정광호 대표와 함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도 살펴보고 전략도 세워보고 있는데요. 자, 7월이 됐습니다.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시장에는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하락할 것이다, 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전까지는 뭐 연준이 양적 완화라는 기술을 통해서 금리를 뭐 조절을 하고 또 원유 공급 이슈 이런 것들로 뭔가 시장을 방어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잘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네. 근데 성장은 전망은 빠르게 둔화가 되어가는 그런 안 좋은 조합이 나오다 보니까 과거에 연준이 어떻게 보면 보였던 성공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네. 금리를 내리고 통화 완화책을 써가지고서 경기를 다시 부양시키는 이런 방법이 먹히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의 참여자들도 겁이 나는 것이죠. 연준이 만약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 저점을 잡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그 공포심이 또 다른 공포심을 낳아서 지금과 같은 약세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표, 미국에서 경제지표들이 좀 나왔는데 어쨌든 뭐 높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그래도 좀 인플레가 좀 꺾이는 사인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이런 세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뭔가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엔 지난주에 나온 그런 경제지표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인플레 지표를 보고 계시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작년도 2분기에 이 지표들이 나오면서부터 좀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럴 때에는 사실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그런 뉘앙스들을 읽었어야 했겠지만 지금은 그 자체가 대단히 높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 파월 의장도 지난 FOMC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헤드라인하고 그다음에 코어, 물론 코어를 보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반 대중의 소비자들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따른 영향보다는 그냥 그렇게까지 자세히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헤드라인 CPI가 나오는 것만 보고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그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봐서 네. 뭔가 희망을 찾아보자. 그보다는 네. 제 생각에는 헤드라인부터가 좀 꺾여가지고서 완연히 인플레이션 심리가 꺾여 내려가는구나. 그 점이 나타나야지 아마도 연준에서 또 다른 좀 완화적인 그다음에는 행보를 보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인플레 지표 아예 헤드라인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야 피크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뭐 지난주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은 좀 특이한 것은 있었습니다. 근원 CPI랑 근원 소비자 물가랑 그냥 소비자 물가의 간극이 조금 벌어지는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그 근원하고 그냥 헤드라인하고의 차이라고 하면은 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에너지, 원유나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곡물 가격이라든지 해가지고서 음식 관련된 부분들이 빠지게 됩니다. 요 두 부분이 이제 지금은 많이 높다라는 것이고 이는 전쟁에 따른 영향이나 그런 게 큽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이런 데가 곡창지대이기도 하고 러시아 쪽 관련해서 전쟁 때문에 원유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간격이 지금 벌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근원 소비자 물가만 보더라도 지금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될 텐데 예상되는 근원 CPI의 상승률 이게 뭐 0.5 정도를 전월 대비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를 연율화를 해버리면 그 자체로만도 CPI가 6%가 나오게 되는 아주 높은 숫자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었을 때에는 일단 저희가 뭐 조금 간격이 벌어져가지고서 유가만 좀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심리 자체가 꺾여가지고서 내려오는 것을 좀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좀 더 크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세세한 부분보다는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일단은 지난주에 나온 지표도 중요하겠지만 또 이제 앞으로 나올 CPI 지표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뭐 유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지금 물가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가장 키포인트, 뭔가 헤드라인이 꺾이려면 유가가 좀 내려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여러 가지 좀 방책을 쓰려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달에 사우디도 간다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뭐 의미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이게 뭐 정치적인 것도 엮여 있기 때문에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서 뭔가 해결책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지금 이런 좀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온 이후로 정치적인 외교적인 해결을 해법을 찾으려고 바이든 대통령이 노력을 이번에만 한 것이 아닙니다. 네네.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베네수엘라라든지 아니면 이란의 핵 협상 같은 것들을 이끌어내가지고서 원유 공급을 늘리려고 했지만은 이 국가들이 뭐 원래부터 미국하고 사이가 좋아서 늘려주려고 했으면 진작에 늘려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미국이 명백하게 약점이 잡혀있는 상황인데 이 나라들이 순순히 뭐 별로 그런 보상, 별다른 보상 없이 과연 원유 공급을 늘려줄 것인가라는 게 첫째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국가들 중에서 사실은 사우디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OPEC 플러스에서 이제는 역대급 감산을 코로나 때 이 수요 감소로 인해 가지고서요. 역대급으로 감산했었는데 이제는 8월 달에 추가 증산하기로 한 물량을 보게 되면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넘어서게 생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OPEC 플러스 국가들이 그만큼 생산할 여력이 안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이미 지금도 생산하고자 하는 쿼터만큼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 되는 부분들은 어디냐 하면은 뭐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아니면 리비아라든지 이런 쪽의 국가들이 지금 생산이 차질을 빚고 생산 차질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런 쪽에서의 생산 차질이 극복이 되어야지 공급이 빨리 원활하게 되지 사우디하고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쪽들은 본인들의 그 캐파만큼 이미 생산 나오고 있고요. 네. UAE 측에서는 심지어는 본인들이 정말로 할 수 있는 만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서 뭔가 해결책을 가져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지난주만 돌아봐도 미국과 이란의 뭔가 합의 이루어지면서 뭔가 개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역시 뭔가 결과물 없이 회담이 끝났고 뭐 지난주에 이 정상회의도 있었지만 나토 정상회의도 있었지만 거기서 마크론 대통령이 뭐 살짝 기뜸을 해줬다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사우디가 증산 안 한다라는 것도 미리 뭐 기뜸했다라는 뉴스들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뭔가 좀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 미국 시장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난 금요일에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에 미국 시장은 결국에는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52년 만에 S&P 500 지수 상반기에 가장 좋지 않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 결국에는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은 계속 단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인을 좀 멈추는 그런 스탠스가 나오면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시장 이 어떻게 흘러갈지 뭐 인플레이션, 침체 그리고 연준 이런 것들을 많이들 보시게 되는데 저는 이 조합들이 결국에는 술래잡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침체로 들어가는 속도보다 빠르게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에서도 지금과 같은 그 아주 강력한 그 통화 이런 타이트닝 하는 것을 좀 멈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 침체는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더디게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피크만 나오기만 하면 인플레가 증시가 바닥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보다는 사실 피크 부근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투자자는 저는 없다고 거의 생각을 하거든요. 그보다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내려올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관건이 키가 되어 있고 만약에 내려오는 속도보다 지금 침체로 향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해버리면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 경우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좋지 않은 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이 지표들을 보신다면 어쨌든 지금 침체로 향하는 속도,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속도 이 두 가지를 비교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미국 쪽 살펴봤으니까 뭐 중국이나 유럽 쪽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중국 시장은 좀 어떤가요? 네, 중국 시장은 사실 먼저 바닥이 나왔었죠. 네. 이제 그런 바닥이 나온 이후에는 약간 홍콩도 그렇고 중국 본토도 그렇고 20%가량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중국은 조금 다른 국가들하고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을 하자 오히려 통화 완화책을 뭐 LPR 같은 것도 내리고서 그다음에 돈도 조금 이제 공급을 하면서 증시 반등을 이끌어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중국의 경우에는 다른 좀 서방의 국가들하고는 다르게 증시 자체를 대단히 뭐 이렇게 끌어올리거나 하려는 의지는 좀 제가 볼 때 2015년대 한번 크게 하락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조금 그 요인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중국의 경우에는 증시를 일종의 채권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변동성을 좀 낮추고 싶어하는 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실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지금 다른 나라하고는 대단히 반대로 움직여왔기 때문에 최근 몇 달간에는 뭐 지금이라도 그러면 중국이 괜찮은 거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지금 바닥에서 20%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오히려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글로벌 경기와 결국은 중국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거든요. 네. 글로벌의 상황이 만약에 좋지 않다면 결국은 중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조심스러운 시각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반등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유럽 쪽도 좀 봐야 되는데 자 유럽이 또 문제입니다. 유럽도 근데 이제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사인을 미리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사실 유럽이 최근에 저희가 근 몇 년 동안은 금리 인상하는 것 자체를 본 적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럽 쪽이 금리 올리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일종의 뭐랄까요. 침체를 부르는 사인이다. 그런 식으로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저희 이제 방송을 하면서 유럽에 대해 가지고서는 말씀을 많이 드리지를 않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 자체는 뭐냐 하면은 ECB가 결정을 내려온 이 금리 결정을 내려온 역사는 짧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연합을 만들어낸 지 자체가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좀 짧아서 과거에 뭐 미국 같이 100년의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서 경향성을 파악하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유럽이 몇 차례 실수를 했던 적은 있지만 가령 예를 들면은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에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에도 유로존에서는 금리를 올려갔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결정차가 됐다는 얘기들도 하십니다. 또 그리고 유로존의 그 부채 위기가 불거지기 직전에도 유럽에서는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올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유럽이 과거에 너무나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을 그 존 내에서는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이고 뭐 대표적으로는 독일이죠. 근데 독일의 발언권이 꽤나 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경향을 보여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실은 반대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금리 인상을 못 봐왔던 이유 자체가 대단히 비둘기적으로 행동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실은 조금 늦지 않았나 할 정도로 비둘기적으로 계속해서 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뭐 모습으로 봐서는 그리고 이번에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모습도 봐가지고서는 아직까지는 이것이 대단한 매파성이다. 그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여전히 그래서 시각은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미국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침체가 오느냐 아니냐 그런 쪽으로 이제 경기 판단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구리라든지 이런 관련된 비철금속 선물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네, 결국은 구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기를 거의 뭐 판단하는 닥터 코퍼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제가 뭔가 열기를 상당히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는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연내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들이 뭐 비철금속이나 최근에 몇몇 커머더티 가격 떨어지는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 결국은 인플레도 좀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좀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조금 연준에서도 통화정책에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점들을 조합해 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침체가 먼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예상보다는 조금 빠르게 인플레 숫자들이 내려오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연말 정도로 가가지고서는 연준에서 다시금 완화책이나 뭐 조금 완화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침체가 오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침체는 구조적이고 70년대처럼 오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관론이 굉장히 팽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관적으로 흘러갈지 안 갈지는 아직은 모르는 것이다라 생각하고요. 실제 침체가 와 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 이제 그 미국의 소비자들 그 다음에 정책 당국 그리고 연준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뒤에 이게 장기적으로 올지 말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침체가 오고 나면 그 뒤에는 반등을 이끌 만한 또 환경이 갖춰지지 않을까. 그 이후의 일들은 그때 가가지고서 저희가 양태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이제 거의 뭐 또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주춤해질 것이고 그런 다음에 연준이 뭔가 다른 스탠스를 보일 수 있는 그때가 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 시장은 너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도 너무나 많이 빠져서 이게 참 뭐 몇 년 전과는 너무나 다 1, 2년 전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인데 우리 시장은 하반기에 어떨 거라고 보세요, 좀 대표님? 네, 사실 침체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로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완전히 찐바닥은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침체가 오는 것 자체는 증시에는 대단히 큰 부담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소위 말해가지고서 뭐 한 발 더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수급 요인이나 이런 것들은 절반 정도는 저는 뭐 반대 매매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서 많이들 좀 풀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하락 자체가 뭐 30%니까 어마어마한 하락인데요. 네. 네. 그래서 많이 아프시겠지만은 뭐 만약에 지금 뭐 현금이 이제는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서서히 바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가지고서 물론 이제 더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시점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일반적으로는 미국보다 우리 증시가 바닥이 더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더 먼저 빠지고 먼저 바닥이 나오게 되거든요. 저는 뭐 한 3분기나 아니면 10월 정도까지 되면은 미국이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러면 저희는 한두 달 정도 빨리 바닥을 찾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바닥이 살짝 좀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또 경제계 셀럽들의 말말말 통해서 투자 힌트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은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셀럽은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셀럽들의 발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의 크립토 전문 기자입니다. 아르준 카르팔이 비트코인이 떨어진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이 문장이었습니다. Bitcoin lost about 58%. 비트코인의 가치는 2022년 2분기에 58% 넘게 떨어져서 2011년 이후 최악의 분기를 기록했습니다. 라는 이 문장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기본적인 수익률이 마이너스 5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참 속상한 수익률인데 이 기자는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 macroeconomic issues, 거시경제 이슈가 주식 매도로 이어졌고 그것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보다 시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이미 마이너스 58%를 기록한 상황인데 지금보다 더 떨어지게 될까요? 이에 대한 이 의견을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광호 대표님의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도 궁금합니다. 아, 네네. 그
제가 사실 뭐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이건 알지를 못합니다. 네. 다만 이제 금융시장하고 어떤 지표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가 그런 것만 이제 제가 분석을 할 뿐인데요. 네. 그렇게 했었을 때 가장 연관이 깊은 것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얼마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느냐 아니면 회수하고 있느냐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그 크립토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었던 네네. 시기를 보게 되면 2013년 말부터 연준에서 당시에 테이퍼링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1년여간에 걸쳐가지고서 이제 크게 하락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연준이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 이후부터는 그 긴축을 해나가는 속도가 느리면서 예를 들면은 그때만 해도 금리를 1년에 4번 올릴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씩밖에 못 올렸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14, 15년에 나오게 되면서 크립토 시장이 바닥을 잡고 그 이후에 랠리를 펼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시면은 연준에서 긴축에 강하게 들어가겠다 한 이후부터 이제 빠지고 그렇네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그 긴축에 대한 강도 이것이 좀 피크를 찍고 나면 그때가 아마도 일단은 과거 경험으로 봐서는 바닥이지 않을까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좀 그때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도 함께 들어봤는데 결국에 연준의 스탠스가 가장 중요할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얘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시장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현지 시간 금요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경제 연구 책임자인 에단 해리스는 이와 같은 이 발언을 남겼습니다. 보통 3분기는 시장에서 계절적으로 가장 부진한 시기로 여겨집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고요. 바로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in a year with a midterm election, 중간 선거가 있는 3분기에는 더 최악일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3분기에 평균적으로 손실을 기록한 뒤에 4분기에나 반등할 수 있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어떻게나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분기도 부진한데 중간 선거가 있는 3분기는 더 부진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뉴욕 시장,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정치적인 리스크도 역시 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증시에서 이 계절성이 왜 존재하는지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 뭐 정치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뭐 5월에 주식을 팔아라 뭐 이런 투자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3분기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좀 경험적인 것들이 현금화해라.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뚜렷하게 관계성을 찾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냥 올해만 가지고서 말씀드리자면 네.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게 반영이 되고 중국의 락다운 같은 게 있지만 3분기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침체, 그래서 뭐 미국의 소비가 부진하다든지 그런 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제가 볼 때의 우려가 절반 정도 EQ에 반영이 된다면 3분기 실적에는 100%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다른 이유에서지만 그러니까 정치적인 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이긴 하지만은 뭐 가을 3분기가 좀 걱정되는 시즌이다. 그렇게는 뭐 저는 동의해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의 3분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에는 뭐 공통적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모든 것이 이유가 되면서 좋지 않게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뉴욕 시장 3분기까지도 쉽진 않을 거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먼데이 모닝 마켓 86번과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또 오늘 아침 일찍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